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가 됐죠. 오늘 또 환급금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이 자금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 3,263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1,90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하락하는데 이 부분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162억 원의 순매수 앞서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뭐 컨텐츠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으로 좀 순매수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투자 분석팀의 이재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청약 IPO 정말 뭐 청약 광풍이다 할 정도로 역대급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청약 기록들은 사실 한국 증시 역사상 전무후무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IPO 기업들의 특성을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벤트에 조금 반영을 해본다면은 그 상장일이 다음 주 목요일 2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제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상방 압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역사적으로 유통 물량 가능 비중이 조금 낮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양호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 가능 비중이 사실 10%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모가가 30만 원 선에서 최상단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공모가가 상단에 부합하거나 상단을 초과한 기업들은 사실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조금 나쁘지 않았던 성과를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 규모가 사실 최소 한 70조 원에서 최대한 100조 원까지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교란은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IPO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순위는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코스피 3위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네, 유통 가능 물량이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워낙에 또 대어이다 보니까 수급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대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시장에 신규 상장했던 나름 시장에서의 대어들의 흐름을 비춰봤을 때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27일 다음 주면은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뭐 과거 사례를 사실 이제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제 유사한 그런 IPO 시총 규모를 가졌던 사례를 한번 점검을 해봤었고요. 과거에 IPO 시총 규모가 유사했던 당시는 2010년 5월 당시 삼성생명 IPO 당시였습니다. 삼성생명 시총 같은 경우는 당시 22.8조 원이었고요. 코스피 시총 대비 따지자면은 코스피 전체 시총의 2.3%를 차지를 했고 IPO 당시 상장 직후 시총 4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무게가 컸던 그런 대형주였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내 대형주 수급이 약화된 부분에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한 달 반 코스피 수익률 같은 경우는 0.7%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 이머징 증시 내에서 당시 하위권에 머물렀던 수준이었습니다. 사이즈별로 보자면은 시총 상위 20개 대형 기업들 수익률은 코스피 BM 대비해서 부진한 성과를 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도한 삼성생명을 받아냈지만요. 상위 20개 대형주는 매도 우위를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LG는 에너지 솔루션 청약 금액이 환불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따라서 시장에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종목들로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뭐 사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1경이 넘는 그런 그 자금이 이제 기록이 됐고
사실 뭐 실제적으로 납입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일경이라는 기관 주문액이 모였다는 점은 기관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위해 어느 정도 자금 확보를 했다는 점이 가능성이 높겠고요. 뭐 개인들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청약 증거금을 114조 원, 역사적으로 최대치까지 이제 끌어모았던 수준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기관들과 개인들의 대기자금 향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기관들과 개인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종목은 2021년 5월 달에 SKI 테크놀로지 IPO 당시였는데요. 당시 상장 이후에 기관들이 대기자금이 유입된 업종들은 사실 뭐 호텔이라든지 유틸리티, 자동차, 미디어 업종들이었습니다. 해당 그 업종들은 그냥 어떻게 나열하고만 보면 상관관계가 별로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공통점 같은 경우는 이익 개선이 관찰되었다는 점이고요. SKI 테크놀로지 상장 전후 기점으로 당해 매출액 상장 조정폭이 두드러진 업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수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진하였던 삼성생명 IPO 당시에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총 22 기업들 중에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한국전력, KT 등을 매수를 했고요. 관련 업종 당시 당의 매출액 상향 조정폭이 업종에서 두드러진 기업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익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개인들의 대기자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규모가 지금 50조 원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빠졌지만 65조 원, 70조 원으로 레벨업한 수준을 금방 회복을 하고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도 있지만 또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고점에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글로벌이 아직까지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고,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진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급의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지금 약간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6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날, 바로 직후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형 이벤트들이 이제 월말 증시 변동성이 조금 변곡점을 어느 정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외에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유가의 상방 압력이라든지 이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이 지금 인플레 리스크를 조금 자극하고 있는 점도 위험자산 가격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 WTI 순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4주간 증가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WTI라든지 천연가스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도 시장이 경계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 네, 최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 IPO를 앞둔 수급 요인과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된 만큼 조금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1월 FOMC 종료 때까지는 위험 관리 어느 정도 주력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예상에 부합하는 4분기 실적을 냈지만요, 1분기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수정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한10% 급락세를 보이는 점 또한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 장세가 여전히 유의한 구간이라고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투자 분석팀의 이재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